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 교정 이제 모발 이식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고려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헤어라인 교정 수술을 하다 보면 진짜 헤어라인의 모양이 머리카락 그리고 방향이 무척 다양하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이제 헤어라인 자체는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면은 좀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 방향 자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 직원들도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자기 헤어라인 방향이 뭐 제가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머리카락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헤어라인 그건데요. 대칭형의 우리가 헤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양쪽이 고르게 봤을 때 이제 대칭형을 보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대칭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양쪽의 머리카락 잔털을 보시면 이마에 있는 잔털을 보시면 이제 흐름을 알기가 좀 좋아요. 이마 좌측 그리고 우측 보시면 머리카락 잔털 흐름이 이제 대칭으로 보이는 친구입니다. 저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 직원도 보시면 양쪽으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서 대칭하는 형태를 보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대칭형인 분이 좀 더 드물어요. 비율상으로 보면 대칭형인 분보다 이렇게 비대칭형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보시면 오른쪽이죠. 그 고객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의 머리는 이렇게 옆으로 흐르듯이 많이 나요. 옆을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좌측은 앞으로 흐르듯이 많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는 물론 좀 다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잔털 보시면 방향이 이쪽은 좌측으로 흐르고 이쪽은 약간 정면을 향해서 흘러서 약간 비대칭의 모양입니다. 보시면 좌측이 앞으로 약간 보이고요. 잔털이 이렇게 회전해서 약간 앞으로 가고 우측은 그냥 측면으로 흐르고요. 다른 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측은 우측으로 흐르고요. 측면으로 좌측은 약간 앞을 보면서 이쪽은 내려오고 이렇게 흐르고 이런 모습이 제일 흔합니다. 점점 제 비대칭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역시 우측은 측면으로 흐르고요. 좌측은 여기서 이제 가르마가 틀어지면서 앞쪽으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이분 가장 심한 분인데 보시면 거의 기역자로 머리가 나고 있어요.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은 측면으로 흐르고요. 좌측은 앞으로 쏟아지는 양상이죠. 이렇게 머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마가 보통 왼쪽에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런 머리카락 방향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제 요 흐름에 따라서 약간 이제 수술 결과가 조금 더 극적으로 비대칭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크게 인지 못하셨는데 해놓고 나면은 머리 방향이 다르니까 양쪽이 조금 더 과장되게 보이거든요. 왜 쌍꺼풀이 원래 짝짝인 분도 쌍꺼풀 수술하면 그 비대칭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코도 약간 휘어있는 분은 우리가 높이는 수술을 하면 약간 그래도 휘어 보이듯이 헤어라인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약간 흐름이 달랐는데 비어있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채우면 좀 더 그런 비대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수술 받으신 분들은 비대칭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수술 때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수술 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고 수술에 들어가요. 인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는 흐름에 맞춰서 이식하는 게 일단은 제일 권장되는 방법이고요. 제일 자연스러운 머리의 흐름에 맞으니까. 근데 정말 너무 소갈튼 머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좌측 머리가 너무 앞으로 쏠려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헤어라인 교정 수술을 받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설명드리는 거 한번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